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대벌레 이어서 노래기 이어서 바로 주홍날개 매미충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도 중국에서 넘어온 해충이라고 불리우는 꽃매미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과수원에서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것들이 수액을 빨아먹어서 응가를 싸고 하면 열매의 품질을 낮춘다고 해서 뭐 붙였거나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 다흥님이랑 같이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다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다흥님이랑 오늘 바로 요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잡을 때마다 얘가 나서 다 죽이게 돼요. 아, 이게 매미인데도 이게 점프를 하거든요, 뒷다리로다가. 그래가지고 같이 팍팍 튀어가지고 잡기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지천에 널렸는데, 네. 이제 두 마리 잡았어요. 아, 이제 두 마리 잡으셨어요? 네. 아, 제가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날개매미 약충이 있는데요,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잡았다. 와, 이거 보이세요? 색깔이 굉장히 빨간스름한데, 이 친구가 중국에서 넘어온 외래종 해충입니다. 나쁜 녀석, 들어가 있어라. 너도 오늘 큰일 났다. 와, 이게 바구미 희한한 거 있다. 오, 바구미랑 노린재. 아, 깜짝거려. 아, 꽃매미가 왜 꽃이라는 이름 붙었냐면은, 보면 날개 껍데기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약간 좀 그 반질반질이 생겼대나? 꽃 같은 색깔이어서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외형 자체는 되게 외계인같이 생긴 애들이에요. 설명 좀 많이 해주세요. 저 그냥 공짜로 찍게. 저 얘 열심히 찍을 테니까 좀 이따 브루님 이거 드실 거거든요. 아, 안 돼. 내가 잡아야겠다. 지금 이렇게 다흥님이랑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많이 많이 잡아서 오늘 데려갈 거거든요.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눈으로 속일 수 없다. 저기 있다. 이 친구들이 말 그대로 매미예요. 매미여가지고 여기 줄기를 입을 탁 침을 꽂아서 이 나무에 즙을 빨아먹고, 이 근처에다 똥이 이제 이파리를 덮으면서 이제 광합성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마름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나쁜 녀석입니다. 야!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지금 됐어요. 지금 성충됐어. 야, 씨. 너 성충되자마자 잡혀야겠다. 너도 큰일 났다, 임마. 여기 있다. 와, 빠르네. 이 녀석은 못날라서 그나마 좀 편합니다. 나이스. 자, 여기 숨어있어요. 오케이. 와, 놓쳤어. 와,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눈치도 빠르고요. 하지만 이 약충들은 편하죠. 바로 잡았죠. 얘도 잡았죠. 오, 야, 얘도 점프 되게 높아야 하네. 오, 야, 야, 약 잡아봤다. 다흥님 많이 잡으셨어요? 전 한 450마리 정도 잡았는데. 아, 진짜요? 전 7574마리. 헛! 와, 지금 현재 약충에서 성충으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빨리 채집을 완료를 해야. 오, 오, 와, 아, 와, 날아가는 거 봐. 아, 겸사겸사 이거 잡았어요. 입벌레. 아, 얘도 중국에서 온. 입벌레. 예, 예, 중국에서 온 거잖아, 얘도. 들어가면 많이. 어, 여기 앞에. 저기. 저기 어디야? 아, 이거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자, 여러분들 보세요. 후!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아요. 어, 잡은 것 같았는데 나 놓쳤어. 얘네가 눈치도 빠르고 약간 시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요 녀석 잡았다. 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개를 피면 이렇게 주홍날개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간 붉으스름한 날개가, 속날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해요. 오, 야, 야. 연달아 잡기. 오, 놓쳤어. 아.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 저기 있는 애들 너무 날쌔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심하실 때 아니면 시간 되실 때 조금씩 퇴치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과수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열심히. 와, 저기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약충. 다? 잘 쳐주세요. 어, 두 마리! 여기. 어, 쭉 뿌려. 여기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묘하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과수원 측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잡아가야겠다. 와, 오, 뭐야 이게 맞노. 여기 진짜 많은데, 아, 잠자리채 같은 게 하나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맨손으로 잡으니까 너무 날뛰고 이게 풀들이 우거져 있어서 손으로 잡아도 빈틈으로 도망가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와, 근데 무당벌레 애벌레 잡았어. 와, 야, 여기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와, 이거 죽이기 힘든 건데 또 자전거로 밟아주고 계셨네. 네, 되게 깔끔하게 잡았어, 이번에. 안 죽였어, 이번에. 아, 저 한번 줘보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고소 들어갈 뻔했어요. 아, 꼬맹이 고소? 네. 아, 죄송합니다. 알려드릴게요. 형이 한번 알려줘봐. 제가 생각이 있잖아. 요령을 알려줘. 아, 그렇게 해서. 오, 똑똑한데? 어? 오!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아, 그래도 한 마리 잡았네. 이게 굳이 이렇게 스윙을 안 해도 되네. 여기 있다. 요 녀석. 자, 지금 현재 한 이 정도 잡았습니다. 한 10대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 잡았는데, 뭐 성충부터 약충부터 뭐 여러 가지 잡았어요. 더 잡아야겠다. 아, 다흥님 거. 이야, 오, 많이 잡았다. 오, 바글바글한데?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거 안 먹었어요. 산에서 나오는 벌레 같은 거 잡아먹었지. 아, 진짜요? 저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채집하는 게. 맘 드셔보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좋은 맘 먹으니까요. 와이프가 슬퍼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저 와이프가 슬퍼할까봐 안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집에 애 있잖아요, 따라할까봐. 아, 그렇구나. 오, 짝짝이. 원래 안 잡으려고 했는데, 교미하고 있길 잡았어요. 아, 나쁜. 아, 대낮부터 이렇게 약간 음란한 애들 잡아야 돼요. 특히 땐 좀 이쁘게 생겼다. 어, 문다! 괜찮아요? 어, 물었어요, 얘가. 피 빨아먹으려고. 바닥에 뭐 개똥 같은 거 안 떨어져서 지금 던지고 싶은데. 아, 도망가야겠다. 와, 진짜 날 너무 더웠는데. 아, 다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꿈꾸게 땀 찼어요. 아, 아. 저도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잡았어요. 진짜 수십 마리인데, 이 친구들을 오늘 우리 불개미 군단에게 먹이를 줄 겁니다. 뭐 그렇게 영양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성충입니다. 와, 날개가 대부분 크고요. 날개가 몸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빨간 부분이 없지만, 이렇게 날개를 폈을 때는 이제 붉은스름한 색깔의 날개가, 속날개가 있습니다. 매미는 매미답게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분명한 거는 이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도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 마리 넣었어요. 한 마리만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개미들이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와, 그렇게 빨랐던. 와, 오, 바로 달려드네. 오, 어디 갔어? 와, 이거 불개미 파워로 해도 이게 뚝뚝 나오네. 힘줘서 여기 이번에 단체로 넣을게요. 호로로로. 아, 자, 이제 약충들을 넣고요. 지금 가져온 애들은 한 번에 다 넣긴 좀 그래가지고 조금씩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불개미들이 확실하게 한 마리에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와, 이 친구도, 오, 오, 개미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플로우 못하네. 오, 새로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서 진짜 여러 생물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아,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에 이어서 해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와, 그래도 노래기 한 마리 준 거. 와, 결국 사냥하긴 했네. 죽어서 사냥한 건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건가? 어쨌든 뭐, 야, 너도. 이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흘렀더니, 야, 전멸입니다, 전멸. 아직 다 주진 못했어요. 저기 입벌레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 대략적으로 한 4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4시간 정도 흘러니까, 진짜 넣은 아이들 모두 다 사냥을 당했습니다. 지금 불개미 친구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모자르죠. 아직 남았습니다. 이 친구들을 넣어야지. 이 친구들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파티입니다. 하나 둘 셋. 으아! 얘들아, 빨리 사냥해라. 야, 꼬맹이 친다. 얘들아, 아직 해저 터널에서 놀 시간이 아니다. 꽃매미 왔다. 꽃매미 중국매미야. 빨리 퇴치하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진짜 꽃매미들이 조금씩 사냥을 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거는 애들이 날아다니면서 개미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불개미를 이용해서 중국매미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겸 오늘 퇴치를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날이 더웠는데 우리 참께해주신 다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우리 불개미 컨텐츠, 해충 컨텐츠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나저나 진짜 불개미 감당이 안 되네, 활동성. 얼른 집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대해주세요.